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도내 자치단체마다 투기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견된 용두삼이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한 생태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됐지만 지금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달부터 080 안심콜 번호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보편화된 만큼 요금 지원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등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LH 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충청북도와 도내시군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너도 나도 투기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시청 직원들에게서 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반 동안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5,356명에 대해 벌인 조사 결과입니다. 4명이 산단 두 곳에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모로부터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짓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는 충청북도와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이 투기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맹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사하는 데 충실을 다했다. 이번 조사는 겉으론 전 직원이 조사 대상이었지만 퇴직자는 현직이 아니라 빠지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은 강제하기 어렵다며 제외됐습니다. 또 조사 지역을 산업단지 내로만 한정했지만 투기 수요는 그 주변이나 도시계획시설 용지, 공공택지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다 조사했더니 한 명도 없다. 투기자가 하나도 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편취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저뿐이 아니고 청주 시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득이 안 될 겁니다. 또 시군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래 내용만을 의회에 전달하고 조사 여부는 의회가 자체 판단하는 등 LH발 투기 의혹 조사가 예견된 용두 3위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최윤광입니다. 음성군의 한 생태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태습지의 기능도 잃어버렸다는 지적인데 환경보호와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라도 정상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 금왕읍의 육령 생태공원입니다. 습지에 있는 연잎은 쓰러지고 연꽃의 연밥은 시꺼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잡초만 무성히 자라 있어 산책로가 어딘지 구분도 가지 않고 의자는 반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생태공원 한가운데에는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테이블이 썩은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안내판은 휘어지거나 지워져 무용지물이 됐고 물이 유입되는 입구는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2004년 2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됐지만 수년 전부터 관리가 부실해 생태공원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안 와요. 제가도 몇 번씩 봐도 이게 지금 1년에 와야 100명 미만일 거예요. 조롱박과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려 장관을 이루던 생태터널의 넝쿨은 썩다 못해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인근 부지에는 개인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밭도 만들었습니다. 음성군이 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해마다 1,800만 원가량. 마을 주민 한 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다 보니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던 생태공원이 관리 소홀로 이미지 손상은 물론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식당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방문자 등록이죠. 청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080 안심콜을 신청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심콜 번호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주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이 방문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음식점은 080으로 시작하는 안심콜을 두 달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손님과 운영자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정보 적는 거를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전화로 거는 거는 훨씬 더 그냥 간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아서 하시니까. 업소별 고유 번호로 전화하면 출입 시간이 자동 저장되는 안심콜은 실제 역학조사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지에서 접촉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뭐 바로 옆자리,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찾을 때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의 신청을 받아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희망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시범 운영을 위해 확보한 14,000개의 안심콜 번호가 시행 5개월 만에 모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080 안심콜이 QR 인증 방식보다 간편해 업소들이 앞다퉈 안심콜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안심콜이 이미 보편화된 만큼 요금 지원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확진자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런 저기 그 단계 조정을 뭐 상향하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추가 운영할 수도 있는데 080 안심콜은 한 통화에 4원 정도입니다. 청주시가 확보해 둔 안심콜 번호는 소진됐지만 통신사를 통한 개인별 유료 이용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 가능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대항마가 누가 될지 관심사입니다. 오늘 CJB 뉴스는 내년 6.1 지방선거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재선을 노리던 정우택 지사를 꺾고 당선된 이시중 지사는 그 후 3선에 성공하며 더 이상 지사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일찌감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주중대사와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국정 경험은 노 전 실장의 최대 강점입니다. 하지만 임기 말 국정 지지율 그래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 정책위 의장을 맡으며 중량감을 키운 이종배 의원과 정우택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가 정치적 고향이지만 청주에도 학연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패배 후 지역 활동을 멈췄던 정우택 전 의원도 최근 하마평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준석 돌풍으로 대변되는 세대 교체 바람이 변수입니다. 정치 쇄신 바람을 타고 전혀 다른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 있어서도 세대 교체에 대한 바람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교육감 선거에선 현직인 김병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유력시됩니다. 진보 진영 내에선 아직 강력한 도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지난 선거에서 42.8% 득표율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심의보 충북 교육학회장과 윤건영 전 청주교대 총장 등이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장 군수 선거도 격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승부 속에 예상되는 선거 구도와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청주시장 선거에선 한범덕 시장의 연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청주 시민들은 1995년 이래 역대 시장 선거에서 한 번도 연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선배, 연철음 도의원, 최충진 시의장, 이광희 전 도의원, 송재봉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 당내 예비 후보들과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는 박경국 전 행안부 차관, 이범석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황영호 전 시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될 보훈과 증평군수 선거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와 홍성열 증평군수를 이을 차기군수 예비후보군에 각각 10여 명이 자천타천 오르내릴 만큼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선 연임 성공 여부도 주목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시장 군수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송기섭 진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류한우 단양군수 등 4명이나 됩니다. 초선인 이상천 제천시장, 김재종 옥천군수, 이차영 괴산군수, 조병옥 음성군수는 각각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 가운데 이차영 조병옥 군수는 이른바 이시종 키즈로 분류됩니다. 시대 변화에 대한 흐름을 잘 읽어서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보듬는 선거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의 출마 희망자들 가운데 이른바 젊은 피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선 직후 치러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대 3 비율로 분할해온 충북의 시장 군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올해 말 드디어 충주도 KTX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충주 시민들의 숙원인 이른바 서울 가는 기차가 오는 12월 첫 운행에 들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2027년까지는 서울 수서까지 열차를 두 번 갈아타야 갈 수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올해 말 충주에 KTX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인 충주에서 이천간 54km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12월 본격 운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2단계 충주에서 문경 구간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라곤 하나뿐이었던 충주에 충북선 이후 94년 만에 새로운 철도 교통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고속화 철도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수도권과의 접근성,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이천 구간에는 KTX 이음 고속열차가 투입돼 시속 200km로 단 25분 만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하루 9회 왕복 운행합니다. 충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 가는 기차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갈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 강남 쪽으로 간다니까 교통편이 아무래도 더 수월해져서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개통이 되더라도 오는 2027년까지는 이곳 충주역에서 서울 수서까지 열차를 두 번 갈아타야 합니다. 충주역에서 출발해 이천에서 경강선 전철로 환승, 이매에서 다시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야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환승 시간을 고려할 때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충주에서 판교까지 갈 때도 이천에서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오는 27년 수서에서 광주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수서까지 논스톱으로 42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 문경 구간이 개통되는 2023년에 맞춰 충주역도 새롭게 단장합니다. 현재 선상 연결 통로 공사가 오는 7월 완공 목표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차장에 임시 청사를 지어 현 청사는 철거하고 2년 뒤면 충주역 신청사가 시민들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육성 자금을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의 2%를 충청북도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 보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